바지 거꾸로 입었어. 그럼 제가 이 앞에서 마네킹이라도 하겠습니다. 자, 다음번에 저한테만 몰래 말씀해. 너무 잘, 뭐 멋있지 않아? 총무님, 여기 어딘지 설명해 주세요. 여기 영천 공설시장이요. 아니, 제대로요. 영천 공설시장은 경상북도 남동부에 위치한 영천의 전통시장이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, 한약재 등 많이 거래되고 있고요. 그리고 영천의 대표 음식인 돈베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. 곧 추석이잖아요. 오늘은 여기서 추석 준비 패션쇼를 한번 해볼 거예요. 아, 제가 또 패션에는 일가견이 있죠. 보시다시피. 아니 뭐 이거 강아지 부르는 거 마냥 이렇게 주시면 감사합니다. 저희 또 상품권도 패션으로 승화시키는 바로 이런 감각이 중요한 거거든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제가 오늘 여기 옷을 사러 왔거든요. 혹시 선생님께서 여기서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53년 안 됐겠어요. 53년이요? 지금 81인데. 23살, 4살에 시작을 하신 거예요? 예. 네,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 옷을 좀 고른 다음에 가격을 맞출 거거든요. 조금 도와주실 수 있는지. 도와드려야죠. 옷의 가격을 못 맞추면 여기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. 뭐로 시킬 거야, 이 총각으로. 그럼 제가 이 앞에서 마네킹이라도 하겠습니다. 이 참은 총각이라지. 마네킹 쌓아놓지 마. 선생님 혹시 50년 전에는 이 와이셔츠 한 장 가격 얼마 정도 했나요? 몇 백원 가지 싶어요. 몇 백원이요? 예.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. 벌초 같은 거 할 때 좀 입을 만한 옷 없을까요? 나 이런 게 한 개도 안 들어가지고 15,000원. 가격 말해주시면 안 돼요. 선생님 다음번에 저한테만 몰래 말씀해 주세요.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, 이 바지. 나한테 맞으려나? 바지는 일단 이걸로. 이야, 진짜 멋있다 이거. 선생님 여기 불 켤 수 있어요? 불 쓸 수 있어요. 조금 무서운데? 들어갈게요. 어이구. 너무 커서 엇갈리는데. 아이고. 선생님 근데 이 감각을 숨길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? 너무 잘, 뭐 멋있지 않아? 이야, 진짜 소름 돋는 거 알려줄까? 바지 거꾸로 입었어. 파클러, you know? 찍으시면 안 됩니다. 저게 3초 오셨습니까? 아, 저 이번에 총무 맡고 있습니다, 저는. 자체 슬로우. 제가 아까 그 친척들 보러 갈 때 입을 만한 옷으로 골랐던 이 자켓의 가격을 맞춰볼게요.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릴 텐데 이 옷가게에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? 60 넘은 사람이요. 여기에 있는 옷들은 뭐 어디서 이제 유통을? 대우 서문시장 같아요. 서울계라, 서울거. 옛날에는 평화시장, 남대문시장까지 가서 옷을 떼왔는데 요즘에는 서문시장 가서 다 떼온다. 근데 서문시장에 있는 옷들이 서울에서 오는 옷들이다. 서울서.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50년 전에 와이셔츠 한 장을 몇백 원이면 살 수 있었다. 일단 60대가 넘는 분들이 주 고객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집에 옷 가격이 그렇게 싸지만은 않을 것이다. 서울에 있는 광장시장이나 동묘 쪽으로 가면은 옷 가격이 굉장히 싸요. 그러면은 또 옷이 그렇게 비싸지만은 않을 것이다. 50년 전에 와이셔츠 하나가 몇백 원이라고 하셨어. 아이스크림 하나가 100원 정도였지. 100원, 아 50원 정도 했으려나? 지금 아이스크림 거의 5,000원. 10배 정도 상승을 했다. 고로 내 결론은 5만 원. 47,500원에서 52,500원 사이. 도전. 제가 요거 지금 바로 한번 가격 맞춰볼게요. 요거 딱 5만 원.
웃거지제. 아 잠시만. 아,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너무 비싸게 말한 것 같네요. 그러면 한 35,000원. 아닌데. 틀렸어요? 네, 연령대가 어떻게 해요? 50년 전에 와이셔츠 한 10배 정도 상승을 했다. 틀렸어요. 틀렸어. 되게 비싸요. 알겠습니다. 네. 그럼 저기 서 있을게요. 여기 서 있어야 돼. 네. 구경하고 가세요. 야야 웃지 마. 아니 좀 더 매력적인 만화책을 지어보세요. 웃으면서 좀 더 매력적이게. 네 사장님 여기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에 너무 재밌게 잘 놀다 갑니다. 예. 옷 잘 입겠습니다. 예. 네. 엔딩 멘트 들어주세요. 맛있게 와세요. 저 지금 마네킹이거든요. 퇴근 안 할 거예요? 오늘 영천에 위치한 전통시장인 영천 공설시장에서 이렇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추석맞이 옷도 샀고요. 여러분들도 다가오는 추석 준비 잘 하시고 전통시장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 영천 지역사랑 상품권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